AI의 발전이 다양한 분야에서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최대 테크 기업이자 지난 10년간 AI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애플이 올해 발표하게 될 AI는 지금 역대급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챗GPT로 유명한 생성형 AI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는데요.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생성형 AI는 애플 내부에서는 애플GPT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애플GPT로 먼저 활용하게 되는 것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최근 애플케어 지원 상담사들에게 고객으로부터 받은 기술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인 에스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애플케어 지원 상담사는 고객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면 에스크를 통해서 답변을 생성하고 결과물을 온라인 채팅이나 전화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는 주제별로 최대 5개의 후속 질문을 할 수 있고 애플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자동으로 응답하며 상담사들은 현재 답변이 도움이 됨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평가하는 피드백 작업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이 피드백 수집 작업 이후에는 애플케어 모든 상담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에스크의 사용을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애플은 애플케어 상담사들이 기존 검색 방법을 사용하거나 본사의 정보를 문의하기 전에 에스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스크는 애플 내부 데이터베이스 지식 기반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이 사실에 근거해서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전달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생성형 AI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OS 18의 시리, 찾기, 메시지, 헬스, 넘버스, 페이지, 키노트 등에 걸쳐 새로운 생성형 AI 기능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픈 AI에서 발표된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AI 소라의 등장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애플도 그동안 숨겨두었던 몇 가지 기술들을 논문을 통해서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상에서 3D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 헉스와 텍스트를 이미지 기반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AI 기술 키프레이머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애플 CEO 팀 쿡은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애플이 생성형 AI를 개발 중에 있으며 올가을에 세부 사항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하였는데 애플의 AI가 발표되는 iOS 18은 올 6월에 개최되는 WWDC 이사에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애플 AI에 대한 보다 자세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